네절 네절 멜로 멜로 어떤 요리일까요? 한옥 멜로. 그럼 어제 술집에서 봤어. 한옥 멜로. 이거 요리예요? 이거 요리. 요리에 맞지? 이거 멜론 아니에요? 뭐 어? 향수유. 짜장면. 뭐 중식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 만두 지금 나. 짬뽕. 해물 짬뽕. 아, 향수유. 볶음밥. 꼬바로. 꼬바로 이때 없었어. 삼계탕. 우리가 하나 뭐야 정말? 중국 음식을 만드는 중국집 음식을 하나. 부잉어집? 아 그런 분들이에요. 자랑집? 뭐라고? 자랑집. 호아 더 딴 걸로 찍어야 돼. 여기서 더 찍어. 튀기! 그거 자라탕? 자라? 아 자라탕 그 이름이 딴 거잖아. 자라탕 있을 거예요? 진짜 멜론에다가 지금 일단 자라탕을 자라탕을 글쓴이 누구예요? 아 조금만 글쓴이가 누구예요? 두 분은 고기에서 느낀 거예요. 고기야?
그 감촉은 너희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면 알게 될 거다. 먼저 장풍 요리한 고기. 뭐야? 응? 고기에 탄력이 없어요? 비누 요리한 고기. 노잉. 어? 저렇게 간다고? 거의 딱 저게 뭐야? 반드시 힘줄은 남아있게 말한다. 욕 듣고 막. 분명히 요리한 고기는 힘줄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데다 쫄깃한 고기 맛을 전해주는 감촉이 그대로 살아있다. 대체 어떤 고기인가? 어떤 양고기인지? 아니 어! 나 정답 맞출 것 같아. 나 마지막에 얘기할게. 녹차 먹인 돼지야. 녹차 먹은 돼지라던데. 사실 고기가 아닌 거지. 고기가 아니고 두부고기라든지 콩고기 이런 거지. 그래, 정답은 콩고기야. 화났어요? 정답은 콩고기야. 콩고기. 일반 고기가 아니고 콩고기라든지 고기 같아. 아니 뭐 젤라틴 고기가. 콩고기. 갑자기 콩고기로. 일반적인 정답은 아니야 이거. 신경 나가서 여기 맞아서 아팠기 때문에 콩고기. 무슨 말이에요? 콩고기. 저렇게 맞으면 모두 나빠요. 무슨 고기. 나는 띵콕 땅콕. 배인님 지금 고기가 아닙니다. 어. 뭐 고기가 아니야? 이겁니다. 뭐야? 저렇게 빛날림이냐? 콩고기. 콩이야. 콩은 밭에 사는 고기라고 하잖아요. 맞아. 짱구네. 어디 콩고기 들어가잖아. 우리 파이팅합니다. 거절은 콩을 골고루 잘게요. 그리고 장에 담가 완전히 이렇게 콩에서 배어나오는 장맛이 육수의 맛을 내주는 비결이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육수 같은 건 냄비에서 끓어오르면 지레의 맛이 들기는 그냥 전부 빠져나와서 고기 다운 맛이 전혀 살아나지 않을 거다. 재료 힌트는 매실. 매실? 매실. 아! 얘가 너 그만 얘기해. 잠깐만.
그 친구가 뽑아낸 겁니다. 그래서 닭이 튀어나온 쌀에 그 친구들이 고생.
배워두게 만들었죠. 이제 말해보거라, 이 검은 닭의 정체를. 네, 고객님, 이 닭은 다름 아닌 오골기? 어? 전설 중의 영물 오골기라고 합니다. 오골기! 내가 가져가도 되겠네. 전설 속에 전해내려온 신비한 닭 오골기란 말이야. 맛있을 것 같다. 괜찮아라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약간 그 예상 밖의 행동을 하면 1등하는 대회인 거죠, 모두. 지연이가 1등. 근데 가면 갈수록 그나마 좀 합리적이야. 첫 번째가 근데 웃음 나는 황금만두 나오고 난리다. 황금만두 나 점점 가면 갈수록 합리적이야. 여기까지 일단 가져왔고, 자 오늘 또 게임 시간입니다. 예상했을지 모르겠지만 안 했어요. 바로 실력이 진짜 나. 주제는 주변에 편의점 있죠? 편의점에 있는 제품으로 비경처럼 특이한 음식을 만드시면 되는데. 진심? 진심? 그것은 김지연이 1등인데? 참고로 개인전입니까? 진짜로? 참고로 개인전이에요. 아니 주제가 뭐 특이한 주제도 없어. 아 왜 생각하실 것 같은데? 자유 대신에 편의점으로. 하지만 명작은 결말 알아도 계속 보잖아. 아 그렇죠. 계속 먹어요. 근데 명작인지 아닌지는 한 번. 명작인지 아닌지. 무슨 의미지?